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우리 앵무새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은 아니고 제가 입질 교정에 대해서 영상을 두세 개 뭐 이 정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셔도 입질 교정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많고 종류도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고도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애조들이랑 같이 행복한 애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입질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애조들이랑 같이 소통도 못하고 경합을 못하고 있는 애조인들을 위해서 아래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건데 어떤 앵무새를 키우고 어떤 상태인지 사진이나 내용을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뭐 행동 교정이든 입질 교정이든 환경에 대한 것도 얘기해드리고 여기서 있는 앵무새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고민되시는 그 우리 구독자분들의 애조들을 같이 이제 교정해드리고 직접 만나서 훈련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애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두 개면 부산에 하나 놔두고 서울에 하나 놔뒀으면 좋겠는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렇게 가서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이제 메일 중에 뽑아서 순서대로 갈 건데 근데 100% 전부 다 해줄 수는 없고 제가 최대한 구독자분들의 애조들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직접 찾아뵙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찍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봐봤자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애조인 분들 고민하셨던 거 댓글 다신 분들 막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그냥 참여해보세요. 혹시나 또 보내주셨는데 왜 나는 안 오냐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는 마음은 다 가고 싶어요. 제가 못 갔다 해도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으로 해드리고 큰 문제점이 있는 애조인들 위주로 갈 거거든요. 제가 늦게 방문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꾸준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갈 수도 있거든요. 왜 저한테는 안 와요? 아 저희도 급한데 저희도 좀 와주세요. 이런 부분도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데 왜 이 사람만 해주고 안 해주냐고 그 제가 마음은 제가 다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에 한번 가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거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인지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행복한 애조 생활을 할 수 있고 앵무새 시장이 넓혀져서 앵무새라는 애조가 반려동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애조인들과 했었던 소통과 교감들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저를 싫어해 주셔도 좋고 저를 좋아해 주시면 더 좋고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에서 잘못된 거는 얘기해 주시면 저도 잘 받아들이고 제가 그걸 또 보완해서 저도 배워나가는 애조인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애조 문화가 계속 소통이 잘 되면서 문제점을 서로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 저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지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런 제 마음 알아주시고 그 찾아뵙고 알려드린 것도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 그 애조인 분들은 영상을 보셔도 아 이걸 할 수 없겠구나. 나도 처음일 때는 이게 새 만지는 거 어떻게 만져야 되지 앵무새가 이제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아픈지 지금 배고픈지 그런 걸 몰랐을 때니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영상 갖고는 안 되고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해드리면 더 좋겠구나. 직접 가서 뵙고 직접 해드리는 그 모습도 찍으면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은 이 모습에서 또 보고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 이렇게 구독해주신 분 감사해서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 돼가지고 우리 앵무새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영상에 혹시나 뭐 잘못된 점 있으면 채찍질 해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보완해 나가고 배워 나갈 거고
이렇게 저희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좋아해 주신 만큼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